예, 오늘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오늘 아주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요. 저 옆에는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위원장님. 예.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저 그냥 그 백수입니다, 백수. 아, 그래도 뭐 하고 계시겠죠. 아, 예. 지금은 그 산재 노동자들 돌봄하고요. 네. 또 산재 예방하고 있는 그 네. 뜻 있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네네네. 산재 예방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때 한창 그 전선에 나셨을 때가 박근혜 정권 때든가요? 이명박 때입니까? 아, 이명박 때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 될 때 선거 공약이 네.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전부 다 물, 가스, 전기를 다 민영화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네. 그 여러 차례 청와대를 놓고 했어요. 대화를 하자. 아, 그때 민주노총 위원장 하실 때? 예, 민주노총 위원장 할 때 토론을 하자는데 아예 그 거부하고 사실은 민주노총 당선자 시절에 민주노총 방문하겠다고 해서 뭐 앞에 그 이제 그 사장께를 보내가지고 다 하고 해서 아, 제가 경호처에서 아, 경호처 와가지고 사장께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민주노총 위원장은 범법적이기 때문에 안 만나겠다 하고 그 한국지엠으로 가면서 노사관계 이제 완전 노정관계가 헝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지금 위원장님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그렇죠. 하려고 그랬는데 예, 예. 사장께까지 와서 다 뭐 다 검사하고 그러더니 그러고서 뭐 안 오고 대화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와대를 수차례 이제 그 만나자고 이제 가서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대화를 통해서 저는 이제 그때 중간에 대화를 통해서 뭐든지 이렇게 풀어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만나기를 요청했으나 이제 만나주지도 않고 예.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5.1절 우리 행사를 마치면서 이제 저도 이제 결심을 결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 예. 특히 이제 그 물, 가스, 전기 그리고 이제 그 철도, 의료, 뭐 이거 민영화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경우든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도 이건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촛불을 그때 이제 광우병하고 같이 아 그때 맞아요 예, 같이 하셨죠 예, 같이 이제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광우병 중심보다는 네. 그 이제 그 민영화 반대 쪽 해서 그러다 제가 이제 감옥에 그때 같이 촛불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촛불 같이 하고 우리 백은종 대표님도 저게 사이에서 저 같이 한 6개월 같이 아 그래요 수배 생활 잘 아시겠군요 예, 잘 알죠 같이 했습니다 예.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예, 예. 작가님이 나중에 맨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민주노총은 좀 촛불하고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안 하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는 이제 민주노총도 여러 이제 그 위원장들이 이제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그 애로나 국민들의 그 복지 네. 그 이제 그 생산적 복지보다는 이 그 이 포괄적 복지를 예, 통해서 국민들 예. 특히 이제 애들 대학교까지 이제 그 등록금 면제 그렇지. 또 의료 보험 강 그 보장 확대 예, 뭐 이런 예. 차원으로 좀 해서 국민들 같이 가는 게 예, 나는 민주노총의 역할이 노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역할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갔었는데 거의 후배들 다 계시잖아요 좀 예 후배들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네.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질 않아요.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것이 정말 국민들 속에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얘기하는데도 이게 그 알려지지가 않고 언론에서 조그만 거 이렇게 해가지고 왜곡해서 계속 보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동운동을 자꾸 이렇게 격리시키는 왜곡시키는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저도 참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예, 거거든요. 예, 예. 요즘에 이제 프랑스에서 지금 그 연금 개혁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파업을 막 하잖아요. 네. 재미난잖아요. 뭐 왜냐면 거기는 지금 국민들한테는 가스나 이런 걸 전부 다 그 무료로 다 공급을 하고 공공기관 내지는 대통령 궁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그고. 네. 그때 저희가 위원장 할 때도 그런 게 한번 있어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민주노총도. 아 그랬더니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바로 해버리더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앞뒤를 다 빼고 이렇게 그 이 저 이슈 파이팅 우리나라 언론들이 대부분 그래 지금 우리 지금 보세요 우리 언론 맞아요. 보세요 예. 지금 저도 사실은 요즘에 살면서 우리 언론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적은 없었죠 진짜 아니 그렇게 강하던 언론들이 왜 말 한 마디 안 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는 막 저는 자세히 이제
노동운동 하면서 수차례 수배 감옥 막 이게 많다 보니까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전 전과 구범이에요 저도. 근데 그 우리 가족들도 이제 그 미안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지금은 좀 점잖게 살려고 네, 하는데 요즘 막 보니까 이게 뭐 이제 우라통이 끌어서 맞아요. 못 살겠어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저도 지난번 촛불부터 나가 뒤에서 이제 박수, 나가셨어요? 박수 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그 몇 분들이 막 앞에 나가서 하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젊은 사람들도 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좀 뒤에서 박수 치고 그냥 같이 이제 참여하고 이제 해야겠다는 네.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보면은 지난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 광화문 애민주노총 사무실을 그 몇백 명 동원해갖고 압수수색하고 그것도 보니까요. 간첩 의원 뭐 예. 압수수색도 그냥 줄하세요. 하면 괜찮아. 한다 하면서 막 그 수십 명 경찰들 짜놓고 언론에 다 홍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이게 막 그리고 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압수수색이 이게 지금 일상화돼 있어요. 압수수색이 압수수색은 사생활 보호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말 중요할 때 필요할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 300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법원에서도 그냥 다 발부해주고. 법원도 마찬가지죠. 99% 압수수색 발부율이? 저는 이번에 그 저 노동자로서 평생 살아온 사람으로서 네. 그 곽상도 의원 아들 그 생 그 50억? 저기 50억 그거 문제? 보면서요.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좀 요즘에 우리 이렇게 뭐 갖고 나오셨어요? 이게 좀 유튜브 하나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우리 지금 이제 아이러브 유튜브라고 인천에서 예, 예. 조그맣게 이거 안진걸 소장이 출연하고 그러셨어요? 예, 예, 예. 지금 이거 하는데 이게 잘 안 이게 안 돼. 이거 좀 예, 제가 해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예. 50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 퇴직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7년 근무했다 그러는데 예. 한 달 급여를 7억씩 받아야 돼요. 그래야 50억이 그래도 50억이 안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예. 50억을 퇴직금이라고 줬는데 그게 그게 뇌물이 아니다. 곽상도 아들이 아니었으면 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건 자 우리 노동자들이 평생 30년을 근무했다 치고 30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해요. 하면 퇴직금을 많이 타려고 마지막 한 3개월 동안은 연장 근무를 막 하고 차야 특근 있는 걸 다 해. 아, 맞아. 그렇지. 그래서 퇴직금, 그래야 이제 그 3개월과 평균 3개월 올라. 그리고 30년 근무한 사람이 퇴직금이 많아 봐야 1억 5천에서 2억 쌓아야 돼요. 30년 근무한 사람들이. 자, 의료금이라 그래요? 자, 의료금이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네. 그 산재 사고로 죽어도 호프만 방식에서 나머지 노동력 상실 부분만 주고 또 노동자에서 막 그 의료금 내놔라고 막 요구해서 해봐야 예. 2억, 3억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합쳐봐야 4, 5억 갖고 그냥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50억이 뇌물이 아니고 퇴직금이라고 하는 걸 그거 하냐. 내가 그랬더니 우리 조택상 그 저기 지휘관 위원장이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받으면 좋죠. 안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럼 대한민국 누가 기업하겠어요. 지금도 네. 사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네. 얼마나 지금 내몰려가 힘든데. 그럼요. 그런데 이런 문제 하나 때문에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 이게 더 좌지되고 뒤지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우리도 받자. 저는 그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저도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 논리는. 그럼 우리나라 기업 누가 기업을 하고 어떻게 기업을 유지하겠어요. 예예. 그런데 예. 그걸 버젓이 퇴직금이라고 하고 퇴직금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곽상도 아들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돈인데 막 이게 막 열이 막 나더라고요. 네. 잠을 며칠 밤 못 잤어요 그때. 그러시겠네 예. 진짜. 정상적으로 월급 받고 퇴직금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가 거꾸로 도는 얘기지. 제 그 친구가 이번에 그 네. 후배구나 한국 GM에서 퇴직을 하는데 네. 30년 근무가 나와요. 그래서 네. 야 너는 퇴직금 한 10억 정도 타겠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거 예.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 형, 형이 알면서 그래? 나 죽어라고 했는데 1억 8천인가 받았는데 그것도 한 그 저기 뭐야 저 좀 한 2천만 원 몰래 빼갖고 이렇게. 아내 몰래 빼갖고 저기 비자금 만들어놨는데 그게 들키갖고 다 뺏겼대요. 형하고 술 먹을 돈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그 하더라고. 근데 말이죠. 네. 그 민주노총을 정권에서도 미워하는 것 같고 언론도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회계 부정이 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고 그것도 이제 그것도 수사하고 압수수색할 것 같아. 그 그렇게 좀 문제가 있습니까 실제로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 건설 노조도 뭐 그렇다 그러는 것 같고. 저는요. 예.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부터가 다 청결하고 또 능자야 리더십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네. 노동조합 회계를 지금 그 좀 그 다 들여다보겠다. 지네들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들여다보겠다는. 아니 윤 대통령 그러면 자기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 147억 특활비가 지금 그 고등법원에까지 가서 지금 공개하라고 했잖아요. 네. 법에 가기 전에 본인부터 좀 오픈하고 공개가 나도 이렇게 했으니 노동자도 한번 좀 내놔 봐봐. 뭐가 그리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노동조합에 있는 노동조합과 뭐 정부 다 머리 전문가 들어가 둘러 앉아서 토론과 여기서 뭐 개혁안을 만들어서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탄압이에요. 탄압이라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 저는 1980년부터 노동조합을 시작했어요. 예,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죠? 저기 대동 중공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84년도에 노조위원장이 돼갖고 뭐 그냥 한 번만 하고 만다는 게 아니라 평생을 이제 노동운동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예. 어쨌든 해보지만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 탄압에서 보안사 끌려가서 고문당해갖고 고문당하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탄압을 해도 노동조합은 깨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임기는 5년이지만 노동조합도 영원한 거예요. 지금 저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조합이 생겨서 지금 벌써 몇백 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탄압하고 억압해서 깨겠다라고 맘먹으면 저는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키워주는 노동자가 키워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생각 바꿔야 됩니다. 네. 대통령 생각 바꾸고 노동부도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이거 생각 잘못됐습니다. 바꿔야 돼요. 자, 지난번에 화물연대 한번 이렇게 때려서 잡히니까 뭐 저기 인기가 좀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 노동조합 닫겠다? 민노총이 타겟이 돼 있네. 민노총 타겟. 정말 저는 그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노태우 정부 때 그 전노협이 만들어져요. 예, 그때 하셨죠. 예, 저는 전노협도 했죠. 네. 다음 사무차장도 하고 이제 거기서 쭉 이제 했는데 전노협이 됐을 때 그 조합비에서 이제 그 전노협에다가 저기 의무금을 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다 찾아냈어요. 아, 그래요? 그때만 해도 노동조합법이 그 시청에서 노동조합에 감독 권한이 있었어요. 있을 때야. 예, 예. 그렇게 그걸 다 찾아낸다고 잡았는데 그때 전노협이 깨졌어요. 그 전노협이 민주노총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같이 업종하고 이래서 더 커졌어요. 그리고 민주노총도 저 때부터 위원장 때부터 그냥 세계적으로 내셔널 센터 위원장을 이렇게 쉽게 구속시키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이 위원회됐다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쉽게 노동자들 구속시키는 나라 없습니다. 자, 위원장님 그런 말이죠. 조금 원론적으로 들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위원장이 보시기에 그동안 노동조합 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몇십 년 하셨는데 특히 과거 전 노태우 시절 때부터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지금 가입률이 11% 12%입니까? 예, 전 노동조합이라는 게 노동조합이란 뭐냐 이게 이것이 뭐 민주노총만 노동조합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여러 군데만 돼 있으니까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본주의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자본이 힘이 커지니 이 자본으로부터 노동자들을 그 권익을 보호하고 그렇죠. 노동자들의 이익을 임금이라든지 뭐 산업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노동조합이에요. 네. 이 자본주의 사회만 노동조합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이. 공산주의 사회에 노동조합이 없어요. 거의 없죠.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자본주의에서 헌법에 보장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노동자들끼리 단결해서 뭉쳐서. 자본하고 같이 대화하고 협력하고 또 아니면 싸울 건 싸우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노동조합이 무슨 뭐 저 친목단체나 이익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헌법 33조에 단결권과 교섭권과 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때는 정권 때는 또 그거를 헌법 33조를 없애겠다고 또 그랬잖아요. 아마 깼다가 윤석열 정권도 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자, 민주노총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치 권력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노동조합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노총이 네. 이제 그 뭐 요즘에 회계를 들여다봤다는 얘기도 좀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네. 우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합비를 내서 조합비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자체 감사들이 다 들여다봅니다. 네. 특합이라고 누구처럼 특합이라고 해서 공개 안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저 판공비 보고 다 증빙 서류가 다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판공비 예, 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연대회 하기 전에 네. 감사를 해서 결산을 하면 네. 결산을 다 또 감사를 해요. 아. 감사를 해서 네. 대연대회에다 공고를 하고 대연대회 그 놈을 전체 조합원들한테 공개를 해요. 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뭘 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들여다보려면 그 자료 갖다 들여다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회계 와서 다시 감사를 하겠다는 것에서는 이건 전근대적인 사고다. 그리고 이건 노동자를 전혀 모르는 거다. 근데 윤석열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노동개혁이라 그러는데? 그건 노동개혁이 아니라니까요. 노동 탄압이죠. 탄압이에요. 탄압이에요. 그러니까 왜 노동, 그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사실상 우리나라 일하는 사람이 한 다 잡지만 2,700만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하는 사람. 예, 예, 예. 그럼 왜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타부시하고 거기에 또 민주노총을 타겟 삼아서 이렇게 왜 그러는 겁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민주노총은 네. 자주적이기 때문에요. 예. 제가 이제 그 핸드폰을 갖고 온 것도 왜 갖고냐면 네. 네. 요즘에 그 저기 법무부장관 한동훈이 한동훈 그 지지하는 팬클럽에 그 누가 그걸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네. 자 민주노총 그 저기 간부들 급여가 이렇게 나간다고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네. 여기 보면 민주노총 위원장은 월급이 3천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법인 감도가 한도가 5천만 원이고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 할 때 한 달 급여가 100만 원이었어요. 판공비 100만 원이었고 제가 감옥에 갔는데 우리 가족이 면회를 오는데 토요일 날 면회를 해야 되는데 눈이 막 와서 인천에서 그 저기 서울구치소까지 오기가 이제 뭐하고 좀 늦어서 5분 늦어가지고 면회를 못 했네요. 그래서 내가 왜 면회를 안 시켜줬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민주노총 위원장 정도 되면 기사 있지. 그 자가용 있지. 아. 그거 오면 눈 좀 왔다 해서 일찍 출발했으면 되지. 이래. 저 우리 집 차도 그때 차도 없었어요. 차도 없고 민주노총 위원장 자가용도 없고 민주노총 급여가 의회의장 급여가 100만 원이었고 그래서 다 그 증빙 서류를 갖다 면회 온 사람이 해다 보여줬어요. 네. 그랬더니 그때 교수소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 직원들 모아놓고 저 양반 진짜 잘 대접하라고 그랬대요. 잘못이라고. 그런데 이거 보세요. 네. 이 엉뚱한 이렇게 민주노총을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윤석열이도 이걸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보고 지금 민주노총이 오늘 탄압하는 걸 도구 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정말 지금 내가 그래 물어봤어요. 지금 네. 어느 정도 많이 냐한 380만 된대 월급이. 아 그래요. 민주노총 위원장. 근데 어떤 사람 여기 3천만 원이라고 사면 10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민주노총 위원장이 막 그 지금 여기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민주노총 네. 위원장은 뭐 한 연봉이 얼마에다가 뭐 자가용에다가 뭐 막 네, 네, 이렇게 근데 민주노총 위원장 자가용 네. 없어요. 기사 없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저 때도 이랬겠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주적이다 보니까 정부하고든 뭐든 노동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 어차피 노동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싸우는 게 노동자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언론이나 정권에서는 그렇죠. 민주노총은 이 싸움만 하는데 아니냐. 아니에요. 아, 그렇게 잠깐만 몰아가고 있잖아. 자, 노사정이나 대화를 하려고 해도 노정 대화를 하자 대화를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자, 그러면 지금 경제단체에 지금 그 저기 국가에서 보조된 급여 그 금액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계에다 한 것보다 돈이 다 다섯 배가 많아요. 그럼 그것도 다 아, 그쪽 가는 거 가져가는 거예요? 예, 예. 경총이나 이런 데가. 근데 그쪽도 아, 그쪽 정부 돈 받아 가지고 다 갖고 해요. 어, 그 돈 많은 집단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가져간다. 자, 근데 난 한국총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민주노총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그 작년에 이렇게 그 지원되다 보니까 조선일보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 3억은 건물 유지보수 이제 제가 하는 거나 네. 또 건물이나 이런 거 쓰지 운영비에서는 단돈 1원도
조합비 외에 다른 돈을 쓰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제가 자신, 저는 100% 자신합니다. 네. 제가 왜 저는 민주노총을 만들고 다 해왔던 네, 사람이니까 예, 알아요. 예, 그게 예, 예. 민주노총 전통이야. 그러다 보니까 네. 다소 네. 강할 때 강하게 싸우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을 갖고 민주노총의 민주노총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저는 폴리텍 대학 이사장을 하면서도 제가 직업교육 네. 요즘에 직업교육 전문가가 됐는데 네. 공부를 네. 네. 독일에 가서 가장 그 부러웠던 게 노동조합과 상공회의소와 정부가 전체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갖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정리해서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 중심의 공급자 중심의 직업교육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을 해가지고 2018년도 갔을 때 네. 실업률 제로 독일. 너무 부러웠어요. 이제 민주노총도 충분히 우리나라 노동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준비는 돼 있는데 예. 여건을 안 만들어주잖아요. 어? 자, 그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산별 노조라고 이렇게 만들어도 산별 노조를 인정해 서 산별 교섭 자체를 없애잖아요. 네, 예. 기업별 노조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일본밖에 없어요. 다 산별 노조가 돼 있어서 네. 교섭 자체도 중앙에서 산별이 다 하는 거예요. 해서 내리고 밑으로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노사 평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임금 현상이 입상 협상이나 임금 교섭이나 산별 노조가 인정이 안 되니까 전부 다 기업에서 다 붙으니까 뭐 중구난방이 되고 임금 격차도 벌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노동 개혁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든 간에 노동자들 간에 노동자도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 격차가 말도 못하게 심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대공장 중소공장 심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표준화 할 건가에 대한 그게 노동 개혁 아니겠어요? 지금 중소기업 가면 이 사람을 못 구해요.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저도 이제 요즘에 기업체들 방문해서 이제 그 강연도 하고 네, 이렇게 네. 하는데요. 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인력이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뭐 일자리 없다 그러는데 젊은이들 죄송한 얘기지만 제조업에 안 갑니다. 네. 안 가요. 그 주변에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면 뭘로 대기업에 가면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애들 학비나 이런 부분까지 다 예. 마련이 되고 예. 의료보험에 적용 안 되더라도 또 병원비까지도 다 이렇게 되는데 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젊은이들이 안 가요. 차라리 서비스 없 이제 술집에 가서 심부름을 헐망정 제조업에 안 가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을 이만큼 일으켰던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지금 뭐 그 방산 수출도 하고 뭐 원자력도 수출 원자력 그 발전도 수출하고 이게 다 제조업 네. 드론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만드는 건 제조업을 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본인데 무인기 만들려도 제조업이 잘 돼야 수영 기르는 어떤 뭐 천궁인가 하는 사람은 얘기 네. 들으니까 뭐 그 사람은 노동자 없는 세상을 만들어 봐야 된다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동자 없는 세상만 노동자 없는 세상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이 돌아갈 수 있어요? 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그 하고 네. 제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박지 마세요. 아닙니다. 예. 일관된 흐름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노동자들의 삶과 질을 어떻게 우리나라 이 네. 국민 수준에 맞는 보편적 가치로 맞춰 줄 거냐? 이거를 전제로 해서 야, 대공장도 이렇게 양보 좀 하고, 어? 중소기업들한테 이렇게 해서 또 부족한 건 국민들 세금을 어떻게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산업 평화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노동개혁이라고 봐요. 네. 근데 낯짝없이 민주노총 때려잡아? 그게 노동개혁? 자, 회계부정 다 끌어내? 그 일을 할 때 진짜 그런 거 할 시간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동 이 좀 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미래 노동 시장을 어떻게 이걸 끌어갈까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5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국가가 할 역할 네. 그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노동자들이 할 역 노동조합이 할 역할 이런 부분 한번 같이 찾아보자 하고 같이 머리에 맞대고 고민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좀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물론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뭐 논할 가치도 없는데 현재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타겟을 삼아서 이제 악마시켜 타겟화시켜서 자기네들이 보수층 결집시켜서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데 과거 이제 민주정부 때도 좀 민주노총이 이렇게 좀 이렇게 문재인 정부나 그래서 이렇게 좀 대화나 이런 거 열어놔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 DJ 때 정도 했던 것 같고. 이게 적극 그러니까 DJ 때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죠. 노사정이. 그런데 그 결과가 정리해고법을 그냥 통과시킨 거 외에 그런 어떻게 그 뭐라고까지 악중년화 제기했던 보편적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나 노동자들이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정리해고 하나만 떨렁 그냥 그 당시에 그 정리가 됐던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노사정이라고 그러면 노동 민주노총 안에도 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자는 쪽이었고 좀 이제 예. 소위 강경파 예, 언론에서 예, 얘기하는 강경파가 아니고 강경파가 아니고 참여하자 참여하지 말자 아, 이 두 그러니까 아주 치열해요. 그런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대화를 그때 했어야 된다. 네. 저는 지금도 저는 대화의 장은 나가야 된다. 노동조합은 대화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게 노동조합이에요. 왜 노동조합이 없다 보니까 서로 폭력적이 되고 막 이게 이제 좀 원래 이제 저 산업혁명 때 이제 방직기계가 들어오고 하니까 10명이 하던 거를 네. 아, 3명이 하도 100명이 하던 10명이 하니까 네. 기계를 막 부시기는 우기는부터 시작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안정을 시켜주는 게 노동조합의 하는 기본이 출발이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도 대화를 해야 된다. 전 대화. 그리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교섭에서 안 밀려요. 근데 교섭을 하는 척 하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해버리고 일도 들어오고 네, 그렇게 하니까 투입하고. 그렇게 하니까 민주노총이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저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하고 상대로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 네, 그 국민이 또 바라보는 민주노총의 상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 올만 나오시는 건 아닐 테니까 예. 앞으로 제가 초대 그때 또 얘기 좀 하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예. 말씀드렸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자 건강보험이 좀 문재인 케어라도 다 없애버 다 다시 뭐 MRI까지도 지금 건강보험 해당 아니게 빼갔다는데 그가 올리는데 의료보험 노동조합이요 아니 의료 그저 의료노조가요 돈보다 생명이라는 기치를 걸고 건강보험을 적 이걸 이명박 대통령은 건강보험 아예 없애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난 민영화 관련해서 좀 예, 예, 예. 저희 자주 모시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고 국민들의 생명을 존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도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들 임금 올라가는 걸 갖고 떼가지고 빼갖고 비정규직 임금 올려주고. 아 그래요? 예, 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보도 안 되는. 안 보도도 안 하고. 이제 뉴스 커멘터리에 나오죠. 예, 그런 일을 예, 하시고 그러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봐서는 국민들께서도 예. 또 이 노동조합한 우리가 이데올로기 위해서 과거부터 계속 그 빨갱이니 뭐니 막 이렇게 했는 이게 몰고 몰아치는데 네. 정말 그런 게 아니다. 국민 생활을 한 단계라도 더 이렇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 하고 있다. 아,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예. 앞으로 좀 저희들이 그런 현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부탁드린다 생각 예.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지난번에 제가 시청합에 지난주 토요일인가 갔는데 우리 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이 행진을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시청하면서 분향소를 딱 설치했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그때 민주노총 좋아 보이는 분들이 같아. 나타나갖고 두다다닥 해갖고 분향소를 싹 만들어버리고 그 떡대 있는 분들이 딱 지켜주니까 경찰이 꼼짝 못 하는 거야. 제가 이태원 참사 저기. 아, 그래서 이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이 촛불 집회에도 조합분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잘 설득해서 대중 조합은 대중이지만 같이 합류하고 그러면은 이게 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아 저는 현 지도부가 좀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아마 그런 계기가 없어서 지금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촛불 참여할 때도 그때 이제 초국이 광우병 갖고 막 하는데 네. 우리가 아 우리도 저기 가서 광우병도 그 국민 건강이니까 우리가 막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명박
그 당시 이명박 정권이 하려고 하는 민영화에 대한 저지를 저 바다에 같이 태워야 되겠다. 네. 그래 우리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이게 촛불이 확 커졌죠. 아, 맞아요. 예, 예. 박근혜 때도 그랬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예. 그 저는 민주노총도 해야 나와야 된다. 지금. 아. 왜냐면 오로지 대통령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 이거 독재도 이런 독재가 네. 그 전에는 이런 이제 그 우리 그 과거에는 그 군사정권 때는 뭐 대학을 들어오면 학사잖아요. 학사 후에 석사 후에 박사. 그다음에 육사. 예,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 검사. 어. 검사 후에 법사? 법사. 아니 법사는 대통령. 검사 후에 어.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후에 부인. 어. 부인 후에 아, 법사. 아. 이렇게 이런 네. 얘기들이 막 돌아요. 그럼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네. 여러 가지 보지만 네. 여태까지 봐도 정치 얘기 참 안 하고 싶은 이제 하나 좀 하면 아니 하셔야 돼요 이제 예, 저 진짜 그 국민의힘 그 지금 전당대회인지 저 지명대회인지 예.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저런 걸 보면서도 네. 야 제가 솔직히 무슨 생각을 내가 그동안 수차례 감옥 가고 수배되고 하면서도 우리 조합원들도 조합원들은 국민들의 민주적 질적 민주적 방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고 그 감옥 그 긍정적으로 갔는데 네. 돌이켜 생각하니까 헛짓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그동안에 우리가 싸우고 예. 쌓아 올렸던 공동탑이 예. 다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답답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래서 이 유튜브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러브 민주TV거든요. 아. 지금 이제 시작을 한 이제 두 번째 방송을 했고요. 예예 예. 저에서 좋아요, 구독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예, 우리 아이러브 민주TV 예, 예. 우리 예, 이석현 예, 위원장님이 예. 하시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예. 저도 이제 목소리 좀 내야 되겠다. 아, 예. 그래서 예. 오늘도 서울의 소리에서 또 부르니까 예. 백운종 그 또 예. 대표님하고 저는 그 조계사 동지예요. 조계사 6개월. 아, 조계사 거기 수배당했을 때 6개월 동안 있을 때 같이 거기 있어서 친하게 잘 지냈는데 전번에 그 이재명 그 보궐선거 때 오셨 저 대통령 네. 보궐선거 때 오셔서 네, 네. 얼마나 반가웠던지 저는 하여튼 직캔에 있다가 아 나도 직캔에만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예. 마지막으로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화를 다시 한번 전선에 서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앞으로 좀 시간 되실 때 예, 꼭 좀 예. 저희가 현안을 갖고 한번 하시죠. 예, 이제 예. 포괄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예, 현안으로 예, 뭐 예, 이렇게 전... 민영화 문제라든가 예. 뭐 예를 들면 지금 노동개혁 뭐 예. 한다는 거 노조법 2조 3조 지금 예, 아, 이거 예. 오늘 못했어요. 예, 예, 예. 현안을 갖고 한번 위원장님 예. 불러주시면 아유, 언제든지 아유 나와주시면 저희들 너무 고맙죠. 예, 뭐. 예. 그래서 민주노총에 대한 오해 또 예. 민주노총 방향도 예. 좀 방향도 좀 위원장님 선배로서 예, 저는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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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양경수 씨 편인가요? 예, 예, 예. 예, 잘못하는 거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하여튼 예,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첫 번 일에서 이 정도만 인사하고 아유, 저희...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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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아들이 노명을 거두십시오. Q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